침몰한 지 2년여 만에 본격적인 인양을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한 달 안에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신안 흑산도 해상에서 부부가 탄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실종됐습니다. 광주에서는 고압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전기원이 감전돼 숨졌습니다. 포스코 산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의 죽음이 1년 만에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. 동네 슈퍼마켓에 저렴하게 물건을 유통하기 위한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. 골목상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입니다.